미국에서 고용 지표 연간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런 지표를 확인을 했죠. 그 전에 예상했던 것이 290만 명이었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준 수치 81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통계와는 또 극명한 차이가 있는 뭔가 오류가 있는 이런 수치를 보니까 뉴욕시장이 약간 흔들렸다가 FOMC 의사록에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7월에 이미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라는 소수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장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심리사업 전문위원과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전 탑3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대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바이든에 이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을 기준 했을 때는 2025년까지 봤을 때는 23% 정도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50년, 뭐 지금 뭐 아직까지 막 멀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2020년보다 230% 정도 성장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는 아세안 국가들도 빠른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투자가 확대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보톡스 필러입니다. 자, 보톡스 필러 시장이 지금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국내 기업들 해외 쪽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메톡스도 마찬가지고 휴젤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2차 전지가 어제부터 좀 움직였어요. 석유화학 업종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하나의 기저효과로 단기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가 실적에 대한 전환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녹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는 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차전지 쪽, 특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신재생 에너지와 침습과 관련된 미용 기업들 그리고 업황 둔화 우려로 밀렸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업 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어저께 유한양행의 강세가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한양행 보통주가 새로운 뉴스,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심리 때문에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동시호가 때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지 않는가 하는 동시호가 장난질까지 있었는데요. 유한양행이 보통주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일 것 같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신에 유한양행 우선주가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었는데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거래가 적고 우선주라는 게 뭘 우선하는 거냐면 배당을 우선으로 준다고 해서 배당을 조금 더 주는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은 낮게 평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보통주가 그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급락해서 끝나는 바람에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을 추월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은 낮게 평가되는 게 사실인데 역전을 했다. 이거는 지금 어저께 유한양행은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슈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주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기뻐하는 시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 증권주의 강세입니다. 지금 1월 24일 날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고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발 간곡히 부탁한다는 워딩까지 써가면서 보통 금융위원장이 뭐 제발 간곡히 뭐 부탁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얼마나 간곡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화답을 한 것이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업종은 거의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들 이게 또 이제 화답을 하다 보니까 뭐 손뼉이 맞는다고 해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이고요. 그중에 키움증권, 한양증권, 신영증권 이런 것들의 추세가 좋았고요. NH투자증권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부국증권이라는 이런 그 중소형 증권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적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증권주들마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어서 후발주 찾기 어떤 그 찾기에 나서면은 또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레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고 LIG 넥슨, 그다음 현대로템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가는 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그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방산주가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나침반으로 삼되 3등주인 현대로템이나 2등주인 LIG넥슨을 할 때 그 후발주의 어떤 이격 메꾸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현대로템의 방산 뒷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상반기 현대로템 방산 부문 공장 가동률이 107.5인데 LIG넥슨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0%가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100개인데 107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잔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새벽에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K2전차를 지금 1000대 중에서 180대를 납품해야 되는데 지금 38대를 납품을 안 했어요. 180대에서 38대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 달이고 추석 연휴까지 빼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동률을 107.108% 높이면서 이 38대 추가 인도가 필요하니까 38대는 결국에 매출이 하반기에도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뒷심이 아주 뜨겁게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